최근 중국 산동성 동북삼성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의 소수민족 정체성을 밝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최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두드러지는 민족은 다름 아닌 만주족들입니다. 국토전략TV? 예전에 중국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특정 민족의 사람이라 밝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같은 중국인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정체성에 개개인 모두 강하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젊은이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 출신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만주족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한국으로 유학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만주족 같은 소수민족 학생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소개하기보단 만주족 같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중국에서 금지된 SNS 등에 이러한 자신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들은 해외 문화, 특히 한국 K-POP 문화나 K-드라마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주 좋고 외모나 용모가 뛰어난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주족으로 밝히는 현상은 매우 독특한 현상.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중국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주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만주족으로서 자부심 갖는 젊은이들. 최근 중국에서 금지된 SNS 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만주족으로 밝히며 만주족의 언어, 만주족의 문자서예, 그리고 만주족의 귀족, 또 만주족의 문화유산 등을 소개하는 만주족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주족들은 스스로 한민족들과 기마민족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이들이 자부심을 갖는 부분은 자신들의 조상이 바로 중국을 지배한 지배자들, 귀족계층, 왕족계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푸라고 하여 한국의 한복을 의식한 명나라 시대의 복식이라는 그린에게 전통 의상을 수천 년 만에 부활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좀비물 4극 드라마에 등장한 각과 같은 한민족의 전통 복식 아이콘들마저도 중국에서 자신들의 전통 복식이라는 식으로 사실상의 한복 공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홀대를 하는 문화는 바로 만주족의 복식 문화입니다. 만주족의 치파오를 청나라 이방민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여 천대를 하고, 대신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은 한복이나 기모노 같은 브이넥 전통 복식인 한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의 전통 복식처럼 여겨졌던 만주족의 전통은 최근 중국에서도 배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만주족들은 스스로 만주족 복식, 문자, 그리고 자신들의 귀족, 뿌리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만주족들 사이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각종 인권 탄압, 환경오염 문제 등의 이슈로 중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국제적인 매력이 하락하면서 중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만주족들 사이에서 중국인이 아닌 만주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만주족들은 중국 내 소득 랭킹에서 조선족, 몽골족 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위의 한족보다 높은 평균 소득 수준이 나타난다고 독일의 IGA 노동연구소 측에서 보고한 바 있을 정도로 만주족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계층에 속할 뿐 아니라 예술, 문화, 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중국에서도 수준이 높은 민족들로 스스로도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더 만주족들 스스로 자신이 만주족임을 밝히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한국과의 연관성을 알고 있는 만주족들. 놀라운 부분은 만주족의 젊은 MZ세대들도 자신들 스스로 만주족이 한민족과 연관성이 높은 민족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 만주족 인플루언서의 경우도 한국민족과 만주족은 서로 같은 기마민족이다라고 언급하며 한민족과 만주족 간의 동질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자 큰 반응이 나오기도 했으며, 만주족의 성씨인 애신강나 씨는 만주어로 아이신기오로인데
이를 한국말로 풀면 금결해라는 말로써 신라와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실제 금사 손막김은 만주월류고 등에서도 만주족이 신라 고려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서의 근거는 상당히 많아 만주족과 한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당국은 조선과 만주의 역사를 하나로 엮는 만선사관을 주된 아젠다로 하며 대륙지배야욕을 펼쳤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영국의 켈트족이나 앵글로색슨족 같은 민족들이 북유럽의 바이킹족, 노르만족, 잡센족 같은 북방민족들과의 연관성과 동질감을 느끼며 오늘날까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만주족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주족의 MZ세대들, 특히 외모가 뛰어난 젊은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산둥반도의 만주족들. 만주족들은 동북삼성, 베이징 근교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산둥반도에는 많은 만주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산둥성에는 윤영성의 동북지방에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개중에 많은 민족이 만주족들인 상황입니다. 만주족, 조선족들이 산둥성에 많아서 중국 내 평균 신장 역시 동베이지방, 산둥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산둥성의 MZ세대들 중에서도 중국의 메인스트림 민족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중국 산둥반도를 방문했을 때 산둥성에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신장이 큰 사람이 많다라고 중국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은 만주족이다라고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프리미엄이 있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특정 소수민족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최근의 사회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자적 국가 설립 가능성은?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만주족들이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홍콩 같은 독자적인 민족 국가를 설립할 만한 움직임,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주족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2010년 기준 중국 본토에만 1041만 585명, 대만에만 2000명, 홍콩 1000명, 일본에 1000명가량 거주 중입니다. 그중 중국 본토 만주 윤영성 일대 베이징 근교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에도 만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금성에 가게 되면 만주족 문자로 건물의 이름이 쓰여진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독자적 국가 설립을 하게 된다면 베이징 근교에서부터 유아 일대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하얼빈 구만주국의 수도 신경이었던 장춘시, 선양시가 새로운 만주지역의 주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만주족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현재 동베이 지방의 인구는 9천만 명인데 만주족 1천만 명으로 약 10%에서 20%가량 됩니다. 그런데 원래 만주족이지만 한족으로 신분 세탁을 한 만주족 반계까지 계산을 한다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